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6월 모평 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저께 문제를 풀면서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가 감이 떨어졌나?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그날 저녁에 봤는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나 분명히 이거 체감적으로 학생들 되게 어려웠을 텐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제 예상이 맞습니다. 어려웠던 시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 알죠? 일단은 저희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어려웠을 거냐면 시간이 부족했을 거고요. 그 근본적 이유는 해석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였는지와 그 다음에 왜 시간이 부족했고 그럼 어떤 점에서 해석이 좀 어려웠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률 60% 이하 문제고요. 정답률 60% 이하가 몇 개가 나오는지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자, 이게 작년 수능이고요. 이게 요번 6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뭐 언론 보도 보고 깜짝 놀랬던 게 아니 그러니까 정답률 보기 전이니까 나오기 전이니까요. 아 체감적으로 이거 분명히 학생들 어려웠을 텐데 왜 문장 해석이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길게는 길게 나왔고 근데 보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아 저는 이제 놀랬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작년 수능 9문제고요. 그 다음에 올해 6평은 자 12개죠. 물론 요것만 보면 선생님 오히려 작년 수능보다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좀 면밀히 보면 오답률 그러니까 정답률이에요. 오답 랭킹 쭉 보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에서 시작하는 데 얘는 34% 근데 30% 문제는 3개 얘도 3개 40% 문제 2개 3개 이게 좀 늘었죠. 50%의 문제가 이렇게 4개인데 이렇게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완전 고난도 문제는 작년 수능이 조금 더 센 건 맞아요. 왜 30% 31% 완전 고난도 문제만 따지면 그런데 자 우리가 완전 고난도 말고요 고난도와 약간 고난도 사이의 그 저 애매모호한 그런 것만 따지면 이게 더 많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부족한 학생과 글을 빨리 읽지 못한 학생들은 보나마나 어제 시험에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정답률이 입증을 합니다.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럼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럼 어려웠을까? 보시면 평균 지문 길이예요. 작년 6평과 작년 수능 비슷하게 나왔는데 16.28줄이고 자, 글 하나의 길이가 16.28줄. 근데 올 6평은 16.68줄이니까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문장이 길게 늘어나진 않았구나. 그런데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3줄 이상의 문장이 몇 개 나온지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 해석 속도가 늦어지고요. 왜? 한 번에 못 읽거든요. 두 번, 세 번 읽으니까. 근데 세 줄 이상으로 나온 문장이 77개 문장이 나왔고요. 그럼 평균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에 세 줄 이상 문장은 세 문장씩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최소 세 줄 이상이 세 개씩은 나왔구나. 확률적으로. 가장 긴 문장은요. 빈칸 33번에 나왔던 7줄입니다. 참고로 여기다 안 썼지만 작년 수능은 5줄짜리가 가장 긴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후치 수식 문장이 거의 9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우리말 구조에 없단 말이에요. 후치 수식이 어려운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어떤 명사 다음에 뒤에서 꾸미는 건 아는데 가로 10줄 납니다. 문제는 가로를 닫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게 어디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게 가로를 어디서 닫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90개 정도 나왔고요. 이놈의 as는 뭐 맨날 나오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as 해석이 38번이면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역대 보통
35회, 한 33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38번 나왔구나. 그 다음에 반드시 구문을 알아야 해석이 되는 분사구문 당연히 나왔고요. 도치구문 당연히 나왔고요. 이때 강조구문 당연히 나왔고요. 그러니까 기본 해석이 되지 않은 학생들도 어려웠지만, 두 번째, 선생님 저 기본 해석은 할 줄 알거든요. 뭐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저 구문 독해 할 줄 압니다. 뭐 이때 강조구문 알고요. 저 도치구문 알고요. 이런 학생들도 어려웠던 이유가 길고 복잡한 문장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칸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빈칸 31번, 빈칸 33번, 막 빈칸 보시면 어때요? 문장이 4개밖에 없어요. 아니 문장이 4개라는 건 짧은 건 3줄에서 7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길게 문장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이 안 서니까 문장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석 능력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게 나오니 당연히 학생들은 두 번, 세 번 읽었을 테고, 그렇게 읽었을 테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고, 특히나 대입학 21번 같은, 아, 21번 대입학은 아니지만 21번의 밑줄 입학, 22번, 23번에서도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 저 대입학 문제 풀다가 시간 많이 썼어요. 왜? 문장이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이, 아, 다시 기초죠. 기본입니다. 해석 능력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이 부족한 건데, 그러면 단순히 해석이 부족하다고 이제 구문 독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해석이 어려웠으니,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는 길게 길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많았을 거고, 시간이 부족했으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는 안 나왔을 거고요. 그럼 거꾸로네요. 요번 시험에서 잘 본 학생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마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해석하는 공부를 제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제 남은 기간, 좀 잔인하게 말할게요. 5개월입니다. 5개월하고 한 1주 남았는데요. 수능까지 5개월 남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거예요. 특히나 여름방학 전까지, 여름방학까지라고 할게요. 핵심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시간 안에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 해석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주고 묶어주는 구문 독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문장 문장해를 문장 문장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수 사항이에요. 강약을 조절하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뼈대와 수식어구는 구분하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대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수식어구는 머리에 잔상만 남기면 돼요. 자, 그래서 줄거리를 꼭 잊지 않았어야 되는데 문장이 길게 나올 때 학생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예요? 한 문장을 세 번 내보 보면 그 문장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전체 줄거리를 까먹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해석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약 조절하면서 읽어라. 줄거리를 기억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뼈대를 잡아가며 긁어라. 그러니까 뼈대와 수식어구는 강약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뼈대가 뭐죠?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주어 동사 목적어 보 뼈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나머지 수식어구는 읽고 편하게 읽는 거예요. 머리에 잔상만 남게. 이런 식으로 읽어야 시간 안에 해석 실력 쌓는 공부가 돼야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 문제 시간에 풀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등급별로 약간 공부하는 추천법이 다른데, 어휘는 무조건 수능 전까지 배우는 거 맞고요. 공부하는 거 맞고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에서 3등급 뭐 이하인데요. 또 이하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한데 한 70 초반 밑이라고 할게요. 70 초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 나왔습니다. 여전이에요. 문장 구조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문 독해입니다. 문장 문장을 일단 제대로 공부하는 건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단계가 넘어가야, 문장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는 넘어가야 이 공부 가능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요번 시험에 저 2등급 나왔고요. 1등 못 찍었습니다. 또는 3등급이긴 한데요. 제가 70 후반 정도 되네요. 라는 학생들,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3줄, 5줄, 6줄, 7줄짜리 문장을 나는 3번까지는 안 됩니다. 시간 부족합니다. 2번 이내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는다. 뼈대와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기억에 확실히 남기지만
나머지 수십 어원은 잔상만 남을 정도로 읽어서 강약을 줘서 전체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다. 문장을 시간 안에 이해함에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 문제풀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문제풀이 강좌를 지금 현장에 사고 있는 중이고요. 9월달 이후로는 문제풀이 집중하라고 말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혼자 자기가 자습을 할 땐 여전히 해석 공부가 맞습니다. 조금 고3 학생들은 또 조금만 있으면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라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름방학에 미루면 2주 시간이 또 날아갑니다. 지금 당장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말고사 기간 제로 갈 때 그 집중 공부하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어차피 뭐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공부할 거니까 그럼 지금은 뭐 쉴까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까지 5개월하고 1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시고 N생들이에요 또는 고3인데 선생님 저 어차피 저 수시 버렸고 정시로만 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세 줄이던 다섯 줄짜리거든 일곱 줄짜리 문장이 나왔던 두 번 이내엔 글 읽다가 이 의미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는 공부 하시면 수능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수능이 문제 아니라 구평 볼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이제 등급도 다르고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 Q&A에 오셔서 자기 상황 쓰시면 우리 연구실장 그다음에 연구 조교들이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연구 조교를 또 이제 몇 명을 신규로 저희가 추가했기 때문에 답변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번 시험 어려웠던 거 맞아요.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예를 들면 못 본 사람들 목표보다 못 본 사람들 나 망했대 하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걸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9평 때는 똑같은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 때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하루 정도는 쉬어도 좋습니다. 근데 주말 지나면 또 열심히 빡세게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